다운파 인코더를 이용해서 소리하고 동영상이 있는 파일을 동영상만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원본 파일 한번 보시죠. 이제 그 애프터 스쿨의 뮤직비디오인데요. 이제 여기는 동영상과 노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운팟 인코더를 실행해 주세요. 동영상 편집을 클릭해 주세요. 그리고 불러오기를 클릭해 주세요. 그리고 요 이제 작업할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고 열기를 클릭해 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를 클릭하신 후에 밑으로 쭉 끌어다가 여기다가 놓아주세요. 그대로 놓으시면은 요렇게 됩니다. 이제 저장할 공간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. 폴더 변경을 클릭해 주세요. 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그 작업할 파일이 있는 장소로 하겠습니다. 이제 그 하실 분들은 원하시는 데다 하셔도 되고요.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. 찾아보실 수 있도록. 네, 저 이제 영상 소스의 시험에다 하겠습니다. 확인. 자, 이제 다 정했으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우클릭해 줍니다. 그럼 요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비디오만 추출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클릭. 그럼 이렇게 뜨는데 바로 이제 인코딩 하게 되지요. 한번 작업한 파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게 결과물이거든요.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소리가 안 나오는 거 보면은 영상만 잘 추출이 됐네요. 그리고 이건 잘 됐고요. 한번 원본 한번 들어보죠. 원래 원본 작업하기 전. 자, 이제 작업한 파일, 이제 동영상만 추출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아무 소리도 안 나죠?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최대한 제가 잘 전달하려고 노력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면 한번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상입니다.